고등어에는 주먹이 왔네. 고등어에는 서울에서는 먹기 힘들어요, 이게. 살아있는 게. 근데 요즘에는 양식이 돼서 이게 통영 욕지도에서 올라오는 고등어예요. 오늘은 술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고 이것보다는 그냥 저도 제 가게 메뉴인데 저도 비싸서 못 먹어요, 이거. 이게 참 웃긴 게 밖에 나가서 막 10만 원막 이렇게 쓰는 건안 아까운데 가게에서 내 거를 막 먹으면 그게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맘도 모르고 저희 와이프는 이거를 맨날 먹어요. 줄 때마다 진짜 얼마나 아까운지. 초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게 초대리밥이에요.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대박나게님 안녕하세요. 지금 라방 맞아요. 지금 10분 들어오셨네. 쑥스럽게님 너무 오랜만에 온거 아니에요? 이거는 묵은지 씻어 놓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양산은 통영이랑 가까우니까 고등어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고등어에 안 비싼데요? 저희 이거 고등어에 이거 한 사람 이거 29,000원이에요. 안 비싸요, 고등어에. 요즘에 오징어가 비싸지. 저희 원래 오징어회 하다가 이거 고등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어가 그냥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사실 모든 회는 겨울에 맛있어요. 고등어도 여름에도 저희가 1년 내내 팔아보지만 여름에는 그 살이 좀 적어요, 작고. 근데 지금 겨울에 지금 고등어가 엄청 커요, 지금. 그래서 훨씬 더 기름기도 올라오고 겨울이 맛있어요, 고등어가. 근데 유튜버들 몇 명이 뭐 가을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가을 고등어가 유명한데 이게, 그거는 자연산 얘기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양식은 추우면 맛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좀 배고플 것 같아서 이것도 한 거예요. 이렇게 초밥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우리 와사비 진짜 맵네.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3명까지 늘었어요. 영상이 요즘에 조금씩 조회수가 올라가더니 좀 많이 올라가요. 우리 와사비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저희 와사비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네, 여기 저희 매장이에요. 네, 아, 와사비는 근데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코가 뻥뻥 뚫리게 먹어야지. 이거요? 29,000원, 2,000원. 그럼 얼마지 이게? 왜 더하기가 안 되지? 31,000원. 31,000원에 이거 12,000원. 이거 고등 사이즈 엄청 큰 거거든요? 12,000원. 31,000원에 12,000원. 그러면 43,000원. 저 오늘 머리 했어요. 머리 하니까 좀 괜찮나 오늘? 이 옆에 좀 또 여기가 좀 죽어야 되나? 좀 괜찮아요? 좀 염색도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탈색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고등어 맛있네 진짜. 먼지짱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가 이거는 노르웨이 고등어. 이거 12,000원 받아도 손님들 작다고 얘기하, 진짜 너무 양 많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팔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염색은 흰머리 염색만 했어요. 제가 머리가 저희 집안이 외탁은 대머리, 친탁은 흰머리거든요. 네, 저희 형이 외탁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이 대머리예요. 저는 다행히 대머리는 아닌데 염색을 안 하면 저는 여기 머리 전체가 흰머리예요. 저는 저 염색 안 하면 안 하고 보면 못 알아봐요. 저 그 배철수 같아요. 제 머리, 저 머리가. 네, 고등어 구이 여기 거 맛있어요. 여기 거 간도 되게 잘 돼 있고 고등어도 엄청 크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채팅 주세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팩으로 진공 포장을 해서 주니까 편해요. 이거 물론 시장 가서 사면 더 싸죠. 노량진 뭐 가락시장 이런 데 가서 사면 훨씬 더 싸죠. 근데 저는 일을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갱상도 남자라 가지고 저는 막장을 거의 막장에 회는 거의 막장 간장 이거밖에 안 먹어요. 저는 막장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저희 가게 메뉴가 사실 컨텐츠가 괜찮아요. 이거 팔면,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은 제 라방에다가 이걸 먹고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 컨텐츠는 진짜 좋아요. 저희, 그래서 저희 가게가 뭐 유튜버들 뭐 방송 이런 데서 한 번씩 오는 이유가 독특한 걸, 독특한 게 많으니까. 근데 너무 가게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거를 먹고. 다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게 거 먹기 싫지 않아요? 좀 일 끝나면 막 삼겹살 이런 거 막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게 메뉴를 하나씩 하나씩은 하긴 할 거예요. 뭐 다음 주는 대방어 한번 할 거고, 대방어 때는 옆에다가 이제 거북선 갖다 놓고 먹을 거고. 저희 거북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저희 가게 것도 이제 한 번씩 섞어 가지고 하려고요. 맨날 저희 가게 것만 어떻게 먹어요? 저희 가게 걸 먹으면 사서 먹는 거 돈 안 아까운데 제 가게 거를 먹으면 너무 아깝다니까요. 막 이게 막 막 좀 그런 기분이 있어요. 막 고갈비 메뉴 좋다. 제가 생선구이집 아들이에요. 그때도 말했었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는 생선은 진짜 질릴 때까지 먹었겠다 이러는데 딱 그 기분. 지금 제가 가게 거 먹는 거 되게 아깝다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절대 가게에 있는 메뉴를 저희한테 안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사람이니까 가게에서 맨날 그거 하면서 질렸을 건데 집에서까지 그거를 먹고 싶진 않았겠죠. 아니, 저도 야채 같은 거는 조금씩 사면 더 비싸니까 가게에서는 야채만 가져가고 웬만하면 밖에 거. 네,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명동에서 생선구이집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 가게 제가 물려받아 가지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유, 호퍼하우스님, 중화식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가게 거 먹는 게 남는 건데, 이게 손님들이 먹으면 괜찮은데, 내가 먹으면서 이게 막 줄어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도 좀, 제가 생각해서 저도 좀 미친놈이죠. 그러면서 소주는, 술은 다 가게 거 갖다 마셔요. 저희가 세금이 그래도 좀 덜 나오는 이유가
제가 가게수를 엄청 먹어가지고 주류대가 많이 나와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술은 꼭 가게 거 같다고 마셔요, 저는. 근데 생선전사가 뭘 돈을 많이 벌어요. 저희 엄마는 백반 생선구이인데 생선구이 백반을 시키면 생선 줘요 나가요 고등어 나가요 생선 나가요 제육볶음 줘요 청국장 줘요 반찬 7가지 줘요 그렇게 해서 5,000원 받아요. 지금 6,000원인가? 저는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장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랙존님 오셨네요. 술 안 취하셨어요? 어쩐지 중화식객님이 그냥 딱 봐도 촌놈같이 생겼어요. 예전에 되게 감동이었던 게 그 어떤 사람이 저기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사법고시를 볼 준비하면서 점심을 저희 엄마 가게에서 그렇게 먹었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가게에, 엄마 가게에. 이건 이제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왔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말기암 환자다 보니까 뼈밖에 없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저보다 더 많이 울더래요. 저보다 더 많이 막 울면서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 검사들 몇 명 해가지고 회식도 한 번씩 와서 한대요. 이제 그 엄마 보고 뭐 삼겹살 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겹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먹나 봐요 한 번씩은. 아유 또 진짜 중화식객 저분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손님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만 있으면 엄마 가게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피숍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영화 안 끝나셨어요? 오늘은 채팅창이 엄청 조용하네. 다 그냥 제 얘기 오늘 듣고 그냥 보는 중인가 본데. 블랙존님은 뭐 어떤 거 장사하시죠?
아, 5년 안에 조박나기님은 장사 뭐 하시는데 이렇게 일찍 끝나요? 술집, 호프집 아니에요? 아, 통닭 호프. 통닭 호프는 저도 안 질리게 먹을 수 있겠네요. 기름에 튀기면 무조건 맛있지, 다, 통닭은. 여기가, 블랙존님, 여기가 호운사 하플이에요. 호운사에서 유명하신 분들 다 여기 그냥 계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다 채팅하면 돼요, 그냥. 5시, 거의 뭐 공무원보다 더 빨리 끝나네? 우리 이쯤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래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이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네 분 눌러주셨네요. 그래도 먼지짱님 그때 어디서 장사하신다 그랬죠? 대전이라고 하셨나? 아닌가? 수원이라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요, 좋아요. 수원. 아, 이거 다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원 어디예요? 어, 지금 좋아요 지금 5개 지금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래도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다들 도와주시니까 저 구독자 지금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냥 이 추세면은 올해 안에 500명은 제가 목표거든요. 근데 그 500명 목표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 오늘
대박나기님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녀올게요. 저 이제부터 편안하게 계속 마실, 오랫동안 마실 거예요. 이게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 채팅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따봉이 나오거든요. 그 따봉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번개째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진짜 많이 도와주시니까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딱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뭐야 이게, 어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호파하스님이 지역 어디시라 그랬죠? 아 새로 저는 세로를 딱 한 번 마셔봤거든요. 그 딱 한 번 마신 게 동네 사람 형님이랑 하래 이렇게 셋이서 술 마실 때 세로를 처음 먹고 딱 한 번 마셔봤어요. 저는 세로 안 먹어요. 어, 그녀님 오셨네요. 저 이발 어떻게 좀 깔끔하게 잘 됐나요? 탈색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탈색은 안 된대요. 너무 양아치 같다고. 그 세로는 너무 약해요, 술이.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데. 어, 멋진 포기예요. 근데 진짜 저희 가게가 아니라 주변에 고등어회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 꼭 드세요. 고등어가 크고 기름지고 지금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 이 쫄깃쫄깃한 맛이 방어보단 나아요. 얘가 방어보다는 고등어회예요. 저는 이게 고등어도 살짝 방어 느낌도 나 느낌이. 근데 하여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주변에 살아있는 고등어회를 판다 그러면 꼭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새로 진짜 막 물탄 맛이에요. 모든 손님들이 고등어는 비리다는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고등어가 왜 비리냐면 얘네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핏줄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비린맛이 나요 죽으면. 근데 살아있는 고등어는 이 핏줄, 원래 방어도 이 피가 지나가는 대로 원래 방어도 그날 잡으면 갖다 나와요. 횟집에 가면은 그거를 줘요. 내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 원래 대방어도 죽거든요. 하루는 먹거든요. 근데 이거 고등어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비린맛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느낌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흙내 안 나고 더 쫄깃쫄깃한 대방어 맛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맛이에요. 이거는 빨리 술을 드세요. 왜 술을 안 드시려고? 그래도 이게 술방인데.
우연이 안녕하세요. 저 거북손도 있는데 거북손을 다음에 먹을게요. 고등어회가 절대 대방어보다 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회도 고등어회보다 고등어회가 맛이 없는 회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회가 제 입에는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거랑 핫꽁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핫꽁치도 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핫꽁치는 사요리라고 일본에 다 수출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요리로 해가지고 유명한 회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거를 비리다고 생각할까? 핫꽁치 엄청 맵죠? 뜨거워요, 핫꽁치는. 블랙존이 핫꽁치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뜨거워요. 핫. 거북손이요? 제가 다음에 방어 먹을 때 거북손을 한번 먹어볼게요. 거북손은 제가 그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를 먹었을 때는 맛이 이게 뭔 맛인가 싶어요. 근데 이게 한 3개, 4개, 5개째 먹다 보면 그때부터는 맥주 안주로 오징어보다 나아요. 거북손이 이게 방송에서는 막 약간 막 소주 안주 막 이렇게 바다에서 막 따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를 쪄서 먹으면 제 입에는 맥주 안주예요. 거북손 저희 가게에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북손도 방송 한번 타면 엄청 나가요. 오징어가 제가 2주가 아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오징어를 파니까 문자가 오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제가 띄러 다니니까 문자를 받는데 오징어 한 마리에 24,000원이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럼 24,000원이면 곱하기 3을 하면은 72,000원에 팔아야 돼요. 오징어 한 마리를. 조금 양심있게 팔면 두 배만 해도 5만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나 한 마리에 10,000원만 먹자. 그래도 34,000원이에요. 35,000원. 이제 오징어가 절대 싼 생선이 아니에요. 오징어가 지금 안 잡혀요. 네, 찌안찌안님, 그집 그녀님이에요. 뭐 이런 거 보고 있냐고 그래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이게 오징어를 비싸게 판다고 거기 사장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오징어 자체가 지금 원가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올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무늬 오징어가 지금 많이 쌌었거든요. 근데 원래 오징어의 최고봉은 무늬 오징어예요. 근데 지금 이게 수온이 갑자기 확 높아지니까 무늬 오징어가 원래는 저기 제주, 남해, 통영 이쪽, 그러니까 통영도 뭐 남해 쪽이 남해니까 이쪽에서 잡히던 게 무늬 오징어인데 지금 무늬 오징어가 강원도에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무늬 오징어 가격이 확 떨어졌지. 지금 오징어가 많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잡히는 데가 지금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데 저는 서해 오징어를 안 먹어요. 서해 오징어는 살이 일단 푸석푸석해요. 뭐든지 수온이 낮은 데서 사는 애들이 맛있어요.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인사하고 노는 거 아니죠? 그러면 더 블랙존님이 대표로 제가 말한 거 오징어가 왜 비싼지 한번 적어주세요. 맞아, 서해는 꽃게. 꽃게가 아직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에 살아있는 게. 올해는 꽃게가 엄청 쌌죠. 그리고 뭐가 무늬 오징어 때문이에요. 무늬. 아, 진짜. 블랙존님, 오늘 돼지국밥에 술 많이 드셨네. 그, 오늘 시장에 갔더니, 그 뭐지? 새조개. 새조개랑 살아있는 쭈꾸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근데 참 이상한 게, 봄 쭈꾸미고 봄에 이제 먹는 게 새조개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시장에 나와 있어요. 노가리 누나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그 남은희 배우가 저희 엄마 아파트 단지에 사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목욕탕에서 자주 같이 씻으세요. 방금 뭐 발사됐어요. 네. 저희 같은 아파트에요. 같은 아파트. 진짜요? 같은 아파트에요.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 앞에 진짜 몇십 년 된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서 맨날 만나요. 서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살아 이거 활고등어예요. 활고등어. 이거 활고등어 되게 맛있어요. 머리 위에 히타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또 좀 있으면 또 나오니까. 네. 진짜 고등어에 주변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 꼭 드시러 가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오늘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게 확실하게 애들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지금. 아, 서원장님은 지금 일본에 계세요? 저 조끼를 지금 방금 조가로 읽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별빛이님 오셨네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세요.
저기 송 원장님 이렇게 초밥 이게 초밥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게 해외로 쭉쭉 나가는 디스가 되겠습니다. 아니 고등어 해 먹고 있고 고등어 구이 먹고 있는데 고등어 조림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그럼 웅이님이 여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어떤 거 이거 고등어요? 파주에도 파는 데가 있겠죠? 이제 마라도까지 가려고요? 아니면 오늘아님 저희 가게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게 한번 도착할게요. 저희 그 뭐지? 그 잠실인가 구의역인가에서 파주까지 가는 버스 있던데 자석버스 그거 타고 오시면 돼요. 쯔양쯔양은 어차피 뭐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고등어 한 마리 잡아다 드릴게요. 한번 그리고 그때 포장 전화 왔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끝났다고. 와, 아 귀찮아. 그냥 새젓가루 먹을래. 네, 오늘 생각보다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시크한 남자예요. 근데 고등어회가 오늘 진짜 맛있다. 오늘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저도 날 추워지고 처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네. 네, 저는 라이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라이브 방송해요, 송은정님. 좀 허접해도 자주 와주세요. 제 꿈이 요리사마예요.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은 대방입니다. 만두두 누나 안녕하세요. 저요? 저는 주량이 이렇게 마시면은 한 두 병 더 마실걸요 아마? 근데 두 병 더 마시면은 맛이 가 있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구독하기 힘들어. 송은정님, 빨리 구독. 미네브로이님 오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까 술 드시고 계셨지? 제가 머리를 이렇게 계속 만지면 저 술 취한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계속 만지면. 송우정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가족이에요. 네, 송우정님은 일본 어디에 계세요? 나중에 송우정님이 그 일본의 맛집이나 이런 거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여행 가서 또 거기서 라방도 한번 하고. 이거 회! 이거 회고 이건 구이. 아, 도쿄! 제가 제일 최근에 간 데가 도쿄였거든요. 도쿄 거기 가기 전에 그 하라주쿠? 하라주쿠 그 거기 육교 있나? 육교? 육교가 있는 데가 하라주쿠인가요? 그 밑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문어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오 뭐죠 이거? 오 그 오 그 문어 이렇게 해가지고 붕어빵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혼돈볼 아닌데 그거 오징어 땅콩 그 과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그거?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오미야키 타코야키. 와 이거 설명하는데 진짜 힘들다. 무슨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 하라주쿠 역인 것 같아요. 그 하라주쿠 역 그 육교 밑에 타코야키 되게 유명한 집 있잖아요. 저 거기서 타코야키 먹고 많이 했죠. 근데 많이 뭘 해야 내가 한 건 없어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 그래도 일본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일본 한번 가야 되는데. 하여튼 송은정님 제 방송 자주 와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도 자주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쯤에서 한 번만 뭐 중간 결산 좀 할게요. 저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만두두두란 이 쌈 아니잖아요. 이 쌈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거 묵은지 쌈이죠? 제가 묵은지를 저는 잘게 썰어가지고 쌈이 잘 안 돼요. 아, 오사카가 유명하구나. 만두 누나, 짠!
아, 또 누르면 안 돼. 또 누르면 지워져. 아, 절대 하지 마. 한번 누른 사람들은 누르지 마요. 그 따봉 없어지니까. 방금 좀 다급했다. 나중에 진짜 송원정님한테 일본 맛집 진짜 많이 여쭤볼 수 있겠다. 왜 우유 드세요? 술 안 드시고. 이거 다 짰는데? 또 나와, 또 나와. 오늘은 딱 한 병만 더 마실까요? 어우, 이제 몸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딱 한 병만 더 마실게요. 오늘은 술을 많이 안 마실게요. 오늘 찌양찌양님 오늘 새끼 손가락 하나 없어지겠는데? 나 오늘은 좀 별. 아니 세이클럽이 언제 거예요? 러브원 아, 그 스카이러브지. 어 송은정님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제 일본까지 진출했어요. 저 이렇게 잘 나가요 이제. 다들 연세들이 좀 있으시네요. 그럼 스카이러브는 다들 안 하셨나요? 뭐 스카이러브, 러브헌트 이런 게 진짜 그 여자들이랑 약속 잡아가지고 종각역 지오다노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보고 못생기면 도망가고. 엊그제 뭔 얘기가 다 끊겼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종각역 YBN. 그 앞에가 원래 첫 만남의 성지 아니에요, 거기가? 타워 레코드. 신촌 독수리 빌딩. 사랑에서 호우사 얘기를 했다고 한 게 뭐였지? 아, 그건가 보다. 미넨브로이님이랑 그 5년 안에 대박나기님이랑 주얼리경님 누가 언니인지 누가 뭐 미친지를 모르겠다고 그때 그 얘기 했었지. 근데 미넨브로이님이
모든 분들이 엄청 활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글로만 보니까 이렇게 활발한지 몰랐는데 엄청 활발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번개는 다 같이 하는데 누가 윈지를 지금 모르는 거지. 아우, 깐 거 아니에요. 까지 않고 미는 브루이님 되게 성격 좋다고 막 사람들이 아 조시네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음식하고 하면 되게 조심해 보이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쵸, 현모양처. 음식도 잘하시고. 저 지금 당황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모든 분들이 그 대화리가 잘려 대화리부터 끝나버렸네. 모든 분들이 누가 윈지 누구 아렌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지. 그 저 세 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다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한번 뵙고 싶어요. 저도 5년 안에 대박나기님은 조만간에 한번 저희 가게 와서 뵐 것 같고, 오늘 블랙조님 오늘 드립이 영 내 스타일이 아니네. 근데 우이님이 저번에 그 하랑봉 다음날 오셨죠? 다음날 안산봉에서 오신 거죠? 오녀님이 하이볼 잘 드세요? 근데 그때 안산봉 그때 오셨다고 저 들었었어요. 전주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전주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장사가 다 잘 되세요 보면. 저는 아차산 쪽박집입니다. 블랙조님이 부산 어디서 장사하세요? 저기 블랙조님 아차 뭐 이런 드립 하지 마세요. 아차 뭐 이런 드립 하면 안 돼요 블랙조님. 그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지금 하려던 거 넣어도. 어디야? 아, 구이동 현지에서 샀다고? 어, 진짜? 제가 오해했네요. 그 아차산역에서 그 구이역, 저 아차산역이에요. 저 역 2번 출구에서 바로 앞이에요. 저 큰 길가에 있어요, 가게가. 그래서 지금 저 블랙존이 지금 갑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있죠, 지금. 블랙존님 지금 어디서 살았는데요? 저도 실제로는 말 수가 없어요. 저 되게 소심해요. 저도 실제로는 말을 못해요. 저는 구이역이 아니고 저는 아차산역이요. 보이세요? 저 더조 블랙조 블랙조님도 제가 알기로 요즘에 갑자기 핫하신 분이잖아요. 저분도 요즘에 핫하게 막 올라오잖아요. 아차산역에서 내리면 그게 구이동 맞아요. 구이동은. 그쵸. 신도부리 떡볶이. 거기가 이제 그 바로 옆에가 우리 왕누님 저기 청춘맥주가 거기서 영업을 하시고 저는 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길가에 있고 포차 있던 곳은 모르겠어요. 나도 결혼하고 이 동네 처음 와봐가지고 상봉이면은 저희 와이프가 상봉을 되게 좋아해요. 상봉역의 나이트 한국관인가?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자기는 한번 나이트 가서 3시간만 놀고 오겠대요. 나이트에 미쳐버려가지고 아주.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그냥. 상봉이 나이트가 유명하죠? 뭐, 거기가 뭐 그렇게 재밌다 그러대, 상봉 나이트가. 그래서 와이프가 올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 와이프가 가고 싶다 해서 가라 그랬어요. 저는 와이프를 믿으니까요. 와이프는 상봉 보내고, 저는, 저기, 좋은 데 가고. 네, 만두두두님, 그 상봉 가지 마세요, 누나. 누나 상봉 가면은 형 삐져요. 아, 그래. 한국관이었어요, 한국관. 한국관. 장안동 없어졌어요. 장안동은 나이트 없어졌어요. 장안동은 없어진 거 제가 봤어요. 아, 누나가 빠꾸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저 형이 지금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질걸요? 저기, 일단, 네, 은숙이 형이 형이에요. 왜요? 그 형 저보다 사갔다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봐야지. 그러면 내가 더 동안이에요. 다들 아주 지금 다들 뭐 번개에 목마른 거예요? 아니면 나이트 번개에 목마른 거예요? 하여튼 삼봉동은 위험합니다. 그 옛말에
와이프를 삼봉동에 보냈더니 뭐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제 방송에서 뭐 은수리 형 끼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은수리 형 나이가 몇 살인지 말 안 할게요. 은수리 형 나이 많아요. 메리트? 저 오늘 조금 마실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장안동도 지금 아빠 방이 장악을 했어요. 제가 가봤는데 아빠 방이 많아가지고, 이제 남자들도 저기 장안동에는 설 곳이 없어요. 지금. 요즘에는 그냥 저기 길동이나 가락시장 정도? 은수리 형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44이에요, 이제. 경남 호텔도 망했을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장안동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저기 다음번에 뭐 제 팬클럽을 가장한 저기 발대식이 있어요. 저 어디냐 저기 청라 그리 널 그리다 거기서 하여튼 뭘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다 오세요. 그치 저 한참 어리죠. 다들 좀 있으면 한갑인데. 아, 발대식 아니고 쇼케이스? 자, 다음에 청라에서 제 팬클럽 쇼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때 다들 오세요. 저기 청라 널 그리다. 야광봉 무조건 준비. 저요? 제가 한 살 어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미래님이 나이가 되게 어리다고 저 들었거든요. 근데 요리 실력이 어마어마하셔가지고 막 엄마 같고 막 그런데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미네브루이님이 그냥 다 오빠라고 하고 언니라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되게 어린 것 같다고. 3,4도 아닌 것 같은데? 2,8? 근데 저 오늘 머리하니까 좀 잘생겼죠? 괜찮죠? 어,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건 못 먹어요, 제가. 저 고등어 머리, 이런 거, 머리는 못 먹어요. 제가
이거 급냉 쳐놓고 나중에 드릴게요.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머리 얼마 줬냐고? 고등어 머리 드실 거죠. 뭐다, 잠깐만. 지금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고등어 머리에 머리카락이 빠졌다고요? 저 또 뭐야? 히토 오빠 데뷔. 아, 누나 빨리 가서 빨대 충전부터 해. 아니, 저기요, 다들. 제가 조금, 아, 저는 머리 공짜예요. 와이프가 해주니까. 근데 제가 조금 거시기한 게 저 불만이 있어요. 제 방송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왜 당신들끼리 침묵을 지금 다지고 있는지, 왜 나를 왜 무시해요? 나 기분 나쁘네? 나 왜 빼? 나도 같이 놀아줘요. 이러니까 구독자가 안 늘지. 맨날 나만 다 빼고. 그러면 할 말 다 해. 나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유명한 뭐 미용실 사장님이든 뭐든 할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나 오줌 싸고 올 테니까 담당 피부. 이거 편하네.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나도 편하네 이제는.